심은 종자대로 거두고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일찍 심은 사람은 일찍 거두고 늦게 심은 사람은 늦게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두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농사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6절부터 시작되는 이 달락의 말씀은 1절부터 남의 잘못을 비방하지 말고 용납하고 자신을 돌보고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걸 같이 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육회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후회와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인색을 심으면 인색한 대접을 받고 거짓을 심으면 허망한 열매, 욕심을 심으면 죄를 거두고 덕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 선조 아담의 불순종, 죄를 심어서 후손된 우리 모두 인생들이 불행과 사망을 가져다 주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형시켜버리라고 외치던 그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총독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은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책임지겠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값을 받겠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두려움 없이 죄를 짓던 그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때 110만 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9만 7천명이 포로가 돼서 가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미움을 받았는데 독일에서만 600만 명 이상이 가스로 처형되는 철저한 보응을 받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그 값을 치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씨, 그 말에 대한 결과가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 후손들에게 내리는 벌이 끝났을까요? 지금도 중동 사태를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방의 원수들에 둘려 쌓여서 전쟁을 치르는 걸로. 지금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심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심고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인도 철학에서도 그걸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르마라고 얘기하는 업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우리 성경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고 그 원인이 뭐냐? 까르마다. 뿌린 대로 거둔 업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때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하는 말, 이게 곧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거두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 이건 단순히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추수는 사실은 뿌리는 데서부터 납니다. 뭘 뿌립니까? 씨앗을 뿌립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수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건 진리입니다.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이 나오는 거고, 땅콩을 심었으면 땅콩 나오는 거고, 감자 심은 밭에서는 감자를 추수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정직과 깨끗함을 심으면 나중에 아름다운 인격을 거둘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죄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악이 나오고, 어, 거기에 심판이 따르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삶 자체가 뿌리는 일이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년 동안 교만과 부정직과 성냄과 무절제 씨를 마음대로 뿌리고 삽니다. 그리고 말년에 쓰디 쓴 열매를 거둘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내 인생이 말년에 왜 이런가? 여러분들, 동업 관계가 깨지고, 친구 관계가 깨지고, 결혼이 파국이 되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탈센 될 때, 그때 비로소, 아, 왜 나는 이런가? 왜 우리 집안은 이런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심은 건 생각 안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욥기 사장에 보면 욕의 충고자였던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딨는가? 악을 박깔고 독을 뿌린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왜 썩어진 것을 거둡니까?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왜 파탄이 되고 어렵습니까? 왜 삐뚤어진 자녀를 거둡니까? 이유를 하나님은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은 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우리가 썩어진 걸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거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칙은 안 변하는 거라고 어, 이 법칙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법칙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이 원리는 부정적인 면에만 적응되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에도 적응됩니다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어릴 때 작은 믿음 하나 부모에게 물려받습니다 주일학교 억지로 보내고 또 찬송 배우고 기도 배우고 하면서 어깨 너머로 부모들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배우는데, 어, 예배에서,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말씀 똑바로 들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깨 너머로, 귀 너머로 들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큰 부모들 밑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런 얘를 하셔요. 막 교인들 보고 따라하라 그러는데 교인들이 따라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면 왕대밭에 왕대 난고 쫄대밭에 쫄대 난다. 그 소리를 계속해서 몇 번을 가르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왕성하면 온전하면. 자녀들 믿음도 온전합니다. 그러나 부모들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그 자녀들은 부모 보니까 하나님 없네 저렇게 믿어도 괜찮은가? 아이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네. 얼마든지 그렇게 삐뚤어 클수 있습니다.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뭐 권사 자녀들 중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삐 나가고. 불신자가 되고 안티크리스천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모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걸 자녀들이 봐서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리더십으로나 부족한 게 전혀 없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난 못합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일안 하려고 뺑뺑 돌아도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니까 모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높이 들어쓰겠구나 하는 걸 영적으로 금방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발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외모가 잘생겼다 출중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크게 쓸 아이구나 영적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애국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 명령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100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키워서 도저히 나중에는 울음소리가 커서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고 또 미리암을 통해서 누가 그 아이를 건져가는지 이렇게 보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를 어 유모로 그 공주에게 소개를 해서 그래서 낮에는 정말 애굽의 좋은 학문을 다 익히게 하고 밤에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철학,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의 일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 결국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오늘을 잘 심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녀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뿌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심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무엇을 보면서 배우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 그분, 그분, 이렇게 기도하셨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지, 교회 이렇게 섬겼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는 그런 주인공들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교의 김승학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경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성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멋있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 전화 426-800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